자, 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멀티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멀티탭이라 하면 연장선이라고도 많이 하죠. 시중에 마트에서도, 철물점에서도, 그리고 전기가게, 뭐, 다이소 같은 DC마트, 요런 데서 요 멀티탭 굉장히 많이 흔하게 많이 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흔하게 많이 쓰시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왜 제작을 하느냐? 귀찮게. 제작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그거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전기 난로를 쓰시죠. 전기 히터, 온풍기 이런 제품. 그리고 여름철에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에어컨. 얘네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고용량 제품이거든요. 고용량 제품에 일반 멀티탭을 쓰시게 되면은 과열이 돼요. 이제 보통 콘센트가 터지거나 아니면 빵 하고 폭발하진 않아요. 콘센트에서 이제 녹아내리거나 이제 그런 게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안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용량이 조금 높은 멀티탭을 쓰셔야 돼요. 용량이 조금 높은 멀티탭은 기존에 이런 제품이 나와 있어요. 고용량 멀티콘센트. 얘는 전선도 굵기가 굵고요. 콘센트에 이렇게 차단기도 달려있어요. 안전하게 KS 인증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런 게 전기 난로 아니면 온풍기 그리고 에어컨 이런 고용량 제품 쓰시는 데 적합해요. 깔끔하게 요런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요게 단점이 뭐냐? 가격이 비싸요. 보통 뭐 좀 저렴하게 파는 데서는 뭐 2만원에도 팔고 인터넷 같은 데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KS 인증마크 박힌 걸로 꼭 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아무래도 좀 일반 동네에서 사시려면 좀 비싸게 팔기도 하겠죠. 그리고 멀티탭을 만드는 이유는 손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유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집에 샤시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샤시로 이 전선을 통해가지고 깔끔하게 멀티탭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샤시의 구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샤시 문이 안 닫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전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뽕 뚫어 놓고서 깔끔하게 멀티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만드시는 방법이 있죠. 어차피 이런 제품을 쓰셔도 선을 잘라서 집어넣고 다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쓰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멀티탭을 만드는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전선. 기왕이면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조금 두꺼운 걸 쓰세요. 보통 2.5스퀘어 정도면은 웬만한 고용량 제품들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막 야외에서 쓰는 막 현장용 엄청 큰 기계 그런 거는 요것도 잘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쓰시는 에어컨이나 뭐 온풍기, 전기 난로 아니면 또 다른 고용량 제품들은 2.5스퀘어짜리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전선에 보시면은 용량이 써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어디 써 있냐?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EC 곱하기 2.5 제곱미리 써 있죠. 요게 보통 2.5SQ라고도 써 있어요. 이게 2.5스퀘어. 전선 굵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 정도 용량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필요하신 길이기만큼 전선 별도로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탭 하나 콘센트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그. 그리고 이거를 하시려면 도구가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가위. 저는 주로 가위를 써요. 가위 아니면 니퍼. 요 니퍼 있죠? 니퍼나 가위나 얘네의 역할은 이 전선 껍데기 벗기는 용도예요. 피복이라고 하죠? 껍데기 벗기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저는 주로 가위를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본인 취향이니까 본인이 익숙한 도구를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거를 까야 되겠죠? 근데 이 피복을 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피복을 얼마만큼 길이기를 까야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러그를 먼저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전동 드릴 하나씩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전동 드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잘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요거 작업할 때 전동 드릴 쓰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쓰지 마세요. 전동 드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품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 피스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동 드릴을 쓰시면은 이 못이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가 빠가 난다고 하죠. 야만한다고도 하고 빠가 난다고도 하고 말 그대로 피스못이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문드러져요. 그럼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손으로 직접 하세요. 저도 기계 쓰는 게 익숙한데 그래도 저는 손으로 작업합니다. 자, 플러그를 빼시면 껍데기를 분해를 하시면 요런 모양새가 나와요. 잘 녹화가 되고 있나? 자, 전선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 요 구멍 요 두 자리에 전선이 두 가닥이 들어갈 거예요. 요 AC 쓰는 가정용 전기 220V 쓰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든 아무데나 꽂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볼트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 볼트는 뭐냐? 여기는 접지예요. 지금 저는 전선을 두 가닥짜리 전선을 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 가닥짜리 전선을 쓰신다 그러면 전선 중에 초록색 전선이 하나 있어요. 그 초록색 전선이 접지거든요. 그 초록색 전선을 요 볼트 요거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접지. 자, 이제 플러그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전선을 연결할 건데 전선을 얼마만큼 껍데기를 까야 되느냐? 자, 이렇게 플러그를 조립을 했을 때 요만큼만 껍데기를 까면 돼요. 지금 요 전선이 들어가는 자리가 요만큼이거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요만큼 자, 요거 전선 까는 것도 요령이에요. 껍데기를 벗겨내서 두 가닥이 나왔는데 요 두 가닥도 또 껍데기가 또 있어요. 얘네 껍데기가 까지면 안 돼요. 요것만 싹 벗겨내야 돼요. 얘네가 까져버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쇼트가 나요. 쇼트가 나면 불꽃이 팍 튀면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여기는 절대 껍데기가 까지지 않게, 껍데기가 여기가 가위질을 잘못해갖고 껍데기가 까졌다 잘라내고 처음부터 새로 하세요. 저는 1cm 정도를 깎아냈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막대기 콘센트에 들어가는 요 돼지코 두 개 여기다가 요 전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집어넣고 요거 볼트
선이 빠지지 않게 꼭 조여주셔야 돼요. 안 빠지죠. 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요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껍데기까지 벗겨낸 구리선이 요 안으로 쑥 들어가게 겉으로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안쪽으로 쑥 집어넣어서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채웠죠. 그러면 조립은 뭐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아까 피스모 4개를 풀었어요. 그 4개를 이제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해줄 거예요. 요거. 요거의 역할은 뭐냐? 이 선을 요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거 목 부분 있죠? 요 목 부분을 줄을 잡아 당겨도 요 속 안에서 빠지지 않게 요걸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연장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만져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해보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는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하는 방법만 알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절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일단 플러그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반대쪽에다가 콘센트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콘센트도 선을 연결을 하려면은 열어야 되겠죠? 콘센트도 분해를 해볼게요. 속안에 보시면은 자, 피스못이 하나 두 개. 피스못이 두 개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시면 뚜껑이 열려요. 요런 거 플라스틱 제품을 만지실 때는 전동 드릴은 쓰지 마세요. 전동 드릴 쓰시면 플라스틱이 쉽게 망가져요. 왜냐면은 힘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연결을 하느냐? 요 금 색깔. 요 금 색깔 판이 요렇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기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요기 지금 어디에 연결을 하느냐? 요기 잘 나오나? 요기, 요기. 요기, 요기는 콘센트 플러그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요 플러그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전선은 요기, 요기. 요 볼트를 드라이버로 풀러가지고 요 볼트 짜리 요 밑에다가 같이 빠지지 않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요 은색깔 판, 여기는 뭐냐?
아까 플러그에서 보셨던 접지 전선 중에 초록색 전선, 초록색 전선이 이 접지 자리예요. 이 전선 껍데기를 까야 되는 길이기를 이렇게 한번 대주시고요. 저는 요만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를 깠어요. 이렇게 금색.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색 볼트 두 개를 풀었어요. 여기다가 이 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조립 다 된 거예요. 이제 뚜껑만 덮어주면 돼요. 이제 멀티탭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멀티탭이 다 완성이 됐어요. 쉽죠?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안 해본 거,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겁이 있어요. 두려움이.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전기 제품인데 내가 잘못 만져갖고 불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작업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다. 나는 나의 손기술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만들어진 거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멀티탭 만드는 방법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제품을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뭐 수리를 하던가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